연애 김소연 씨, 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부터 포토타임까지 진행을 하면서 느낌이 오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으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 흔치 않거든요. 그런 예감이 들어서 벌써부터 설레고 오늘 밤이 기다려집니다. 먼저 김동미 감독님께서 작품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인사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 놓고 녹두전 연출을 맡은 김동희입니다. 저희 작품은 미스터리 임진왜란 직후를 배경으로 과부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에 어떤 비밀이 있고 그곳에 비밀을 파헤치러 들어간 여장 남자 녹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시작되는 드라마입니다. 과부촌 옆에 기방이 하나 있는데 그 기방에 사는 예비기생, 공주와 두 사람이 얽히면서 달콤달콤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공주를 좋아하는 율무, 그리고 저희 드라마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광해까지 해서 네 분이 저희 드라마의 어떤 밝고 어두운, 가볍고 무거운 것들을 균형 맞춰주면서 저희 드라마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될 드라마를 위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미 감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동윤 씨부터 차례대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녹두 녹두전에서 전 녹두 역을 맡은 배우 장동윤입니다. 작품 소개 말씀하시면서 인물 소개를 같이 잘 해주셔가지고 중복되는 말일 것 같긴 한데 전녹두는 자신에게 얽힌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파헤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과부촌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과부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장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녹두가 이제 부에도 뛰어나고 여장을 했을 때도 그런 굉장히 귀엽고 약간 앙증맞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동윤 씨고요. 김소연 씨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동주 역할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네, 제가 맡은 동동주라는 역할은요, 나이가 어리지 않음에도 만년 예비기생이고 또 춤도 잘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굉장히 그런 재주는 없지만 손재주는 유일하게 뛰어나서 많은 걸 만들 줄 알고 또 어떠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오로지 그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인데요. 이제 녹두를 만나고 또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또 많은 변화를 맞이하면서 조금씩 많이 달라서 갈 예정이니까요. 드라마 끝까지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씨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태호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로코 녹두전에서 차율무 역할을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율무라는 역할은요, 굉장히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요생남이라고 불릴 만큼 요리를 좋아하는 그런 선비고요. 과거에 과거서부터 동주에 대한 업무를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항상 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담고 있지만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태우 씨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준호 씨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두전에서 조선의 그 광해 역할을 맡은 정준호입니다. 네, 뭐 광해의 인물은, 광해는 그 조선의 왕은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셔서 그 광해라는 왕의 캐릭터를 아마 짐작을 좀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이 드라마 의뢰를 받고 또 기존에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를 또 다시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참 고독한 왕이고 또 권력에 집착하면서 상당히 늘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왕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고요. 그래서 저도 이 광해라는 역할을 극의 중심에서 그를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독한 왕으로서의 번민하고 고뇌한 그 광해 역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씨까지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